메이플랜드의 삶 21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남은 순살 찜닭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12시까지 오늘은 7시까지 삼상 먹네. 위브링즈 60% 대리작이 들어왔습니다. 실패. 어우. 성공. 어우. 어우. 성공. 성공. 6자 성공. 축하드립니다. 6자 뺐습니다. 6자. 한마 한마 100일 100일 되겠습니다. 윈드. 저랑 똑같은 게 될 거랑 등장했습니다. 똑같네요. 저에게 50만 매소를 아, 주었습니다. 50만 매소를. 다음은 망토지력. 가자. 그럼 인트 가자. 2내장과 이브링즈입니다. 진물 먼저 해. 이번 아, 전략은 실패를 했구나. 무기가 망토를 실패하면 먹었어. 망토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도작. 오케이. 다음. 아, 실패. 망토를 가야겠어. 성공. 소태풍 간다. 성공. 소태풍 간다. 실패. 망토를 간다. 아, 아쉽게 여기서 안 됐고요. 실패. 성공. 허름한 망토. 인트 소태풍을 8이 어떻게 나왔고요. 들을까요? 1분짝 됐나? 여기서 무기가 어, 이거 애매해지기 소품을 시작합니다. 아끼는 여기서 멈추고 아이고, 마무리가 아이고, 되었습니다. 80과 주문서를 3개 받았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위험한 망토 골짜기 2, 소태풍. 3인 파티 사냥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1층의 모습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기술을 두 좀. 마리, 뭐 최대한 다섯 마리 이렇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한번 잼 보는 거 보고 2층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드레이크가 많이 없습니다.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은 아니요, 말입니다. 스킬 리셋 안 했습니다. 이 사냥터 파티 3인 파티의 꽃의 자리였습니다. 2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 확인돼 보이죠? 3층의 인정, 나 모습입니다. 빨리 힐러고 한다. 그래도 언제까지 지원해? 1층보다는 조금 난것 같긴 한데, 함성 추가 한 또이또이 개, 하다고 할까요? 힐러 한명 자, 구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네 가자, 마리. 힐러 한명 구한다. 힐러 한명 있나요? 어떤 힐러여야 돼? 그냥 힐만 주는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은 같은 동레벨 때 힐러여야 돼? 요런 느낌입니다. 어떤 걸로 구하는 게 정답이야? 1층보단 나은 모습입니다. 이번엔 요람도 해봤습니다. 왼쪽 아, 위에부터 좌등무매를 다한 바퀴 로테이션을 돌면서 좋아요. 경험치 측정도 했습니다. 신전 몇 호? 다음은 신전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바로 가라면서 위를 아니야? 어, 죽었어. 뭐야? 여기서 파티 두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열심히 해놓고 경험치 매직 바로 가는 가드도 거였는데. 켰습니다. 콜법끼리 얼릭 몬스터가 몇 마리 없다고? 딜을 넣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마릿수가 없어서 사실 여기는 좀 측정 같은 건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았네. 다음은 사진도 콜드아이 앞으로 떨어지네. 파티인데 현재 인원이 없어가지고 측정을 못했습니다. 인원을 모아서 설마. 자리를 한번 찾아보려 했습니다. 아, 이런. 하지만 두 번의 아니, 시도 빠져 나가야 끝에 되는데. 포기를 하고 야, 이게 말았습니다. 문제구나. 다음은 따모 3인 팟입니다. 따모 1인 소울풀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닭골도 1, 2, 3층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정을 도와주신 분, 엑스, 제온 엑스님과 교내님과 모래님과 서울대 입구 백양 태봉이님 감사드립니다. 1시간 경험치 기준, 나의 현 데미지 기준입니다. 저의 직업은 썬콜입니다. 같이 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조금 경험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9레벨 때 비통전 오른쪽에서 30만 경험치도 먹었습니다. 알바생도 있어서 알바비 1시간 30분에 30만 매소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모 썬콜 1인입니다. 70레벨이었고요. 시계 방향 29.3도입니다.
3만 경험치. 반시계 방향으로 29.2만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썬콜 따모 3인 파티입니다. 1층 25만 5천. 왼쪽 25만. 오른쪽 23.5만이었습니다. 요람입니다. 옥상 26만. 솔풀 13.6만. 오른쪽 457 25만. 오른쪽 23 25만. 1층 26만 5천. 왼쪽 45 27만. 왼쪽 23 27만입니다. 다크골렘 슬피 4파트입니다. 1층 24만 5천. 2층 23만 9천. 3층 23만 4천입니다. 요 정도면은 파티 사냥의 기본적인 거는 좀 다 적지 않았나 싶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시 퍼센트를 얻는 퀘스트의 재료를 받았습니다. 모자 작도 해줬습니다. 모자 1작 대리작은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팔 공격력 10%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완두를 줘서 60제 신발도 주었습니다. 장공 10% 작도 해주었습니다.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위로금으로 각종 원석을 주려 했지만 저에게 다시 원석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지워야 되는. 오늘은 슬롯도 구매를 좀 해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AP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호검을 하나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원석을 또 주려 했지만 저에게 또다시 원석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엘릭서를 준 친구에게 어마무시한 원석을 다 주었습니다. 슬롯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시원한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파워 엘릭서를 준 친구에게 나머지 광석을 다 주는 모습입니다. 광석을 다 주었습니다. 보적의 꿈나무에게 금비 표창을 30만원에 3개 팔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더 비쌀지도 모릅니다. 각종 물약을 다 주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30만원인데 서비스. 수많은 기타템이 있더군요.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라 그랬죠? 도움을 받아 돼지와 함께 주물을 깨주고 있었습니다. 윙즈 10% 대리작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 성공합니다. 자그마치 마력이 합쳐서 한마 90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전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10% 자기에 도전합니다. 실패. 그는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과연. 실패. 과연. 실패. 과연. 실패. 위기가 그는 60%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실패.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퀘스트로 깬 스태프 10% 주문서를 조금은 저렴하게 팔아주고 서비스도 드렸습니다. 기타 창과 소비창을 꽉 채웠습니다. 이제는 장비창을 조금만 채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은 장비템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구매는 넣지 않았습니다. 훈지 받은 거나 그런 것은 뺐습니다. 수익 518만 2,664매소, 지출 328만 210매소, 오늘의 순이익 190만 1,454매소입니다.
1에서 6일차 순이익 1883만 3098매소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1일차 11시간을 더해서 195시간 메이플랜드에서 21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